도라에몽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아니죠. 책상 서랍에서 왔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서 온 거예요. 네. 아, 나는 일본 극우주의다? 돌았네요, 완전. 예. 영준아! 나좀 살려줘! 도라에몽!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줌맛장 토론 13회로 돌아온 김민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간대가 가장 소중한가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맛장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거는 제가 맡고요. 현재를 맡은 농객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성형외과에서 추천하는 가장 예쁜 가슴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대표 빅파이, 타이로 만들어진 빅파이의 황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준 현재 좀잘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에 맡은 농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문에 걸린 하회팔, 저 목동 호박감자 이진용 씨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목동 호박감자 이지용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의견 제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 신채호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 과거가 가장 강조되어야 할 시간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과거를 부정하는 즉시 이 민족성에 대한 위반이고,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오늘 그 어떤 그 국민성,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네네. 일단 해당 자료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은요, 이제 과거라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이제 사건들 또는 그에 담긴 이념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해야 할 현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이제 과거는 현재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념만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당신은 어떤 이념의 소유자죠? 아,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애국주의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뭐 씹으라고 네, 1번 쓰죠? 자료. 네, 1번 자료 올리긴 하시죠. 일단 과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항상 언제나 그랬듯 저는 사전 자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한자의 해석 중에 지나갈 과자뿐만 아니라 재앙 화자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르게 읽으면 재앙이란 뜻입니다. 네, 과거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의 시간, 가장 중요하죠. 그 외에 딱히 현재 존재한다 말고는 딱히 다른 뜻이 없습니다. 미래. 미래의 미자는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아닐 미자입니다. 미래는 아니에요, 그냥. 아닌 겁니다. 오지도 않았고,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우리나라가 겪은 안타까운 사고들 다 상관없다. 이런 아, 말씀이시죠? 과거에 대한 뭐 그런 부정이다. 재앙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이지용 씨 넘어가시죠. 자료를 좀 제시해 네, 주시죠. 아, 2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번. 네, 이지용 씨 2번 자료 화면에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 흔히 그리라고 이제 과제로 내주었던 이제 미래 풍경을 예상해서 그리는 과제의 어떤 수행물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상력이 동원되고 어떻게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이 담겨 있고 어떤 꿈이 담겨 있고 장래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 그만큼 미래가 굉장히 우리 삶을 이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진용 씨, 네? 지금 당신 방송 송출 화면에 밑에 있는 미래 옆에 사진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게 당신 미래입니다. 예, 미래란 기술의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노화를 아름답게 포함하고요. 늙을 거다. 예, 아름답게 늙을 거다. 일단 저는 그 이것에 대한 보충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같이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례가 또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래가 되면 그 화재 불이 날 집에
이지용 씨가 101살 이제 생일 파티를 열게 되잖아요. 이 생신 파티 때 집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이진용 씨는 모든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지겠죠. 그의 미래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깜깜한 재처럼 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미래가 밝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자료 저는 순서대로 빌드업을 다 짜놨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윤미래 씨, 한국 힙합의 데모라고 불리는 분이죠. 제가 그쵸? 알기로 두분다 힙질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용 씨, 미래가 가장 소중하고 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윤미래 씨께서는 배우자가 있으십니다. 저기 엄연히 배우자 타이거 JK라고 써 있는데. 아, 자기 맘대로 그렇게 윤미래 씨를 옹호하고 좋아한다, 연모한다라는 것은 이제 타이거 JK한테 랩으로 후드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미래 씨는 힙합의 어떤 아이콘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 힙합의 어떤 대명사라고 볼수 있는 이제 윤미래 씨를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그만큼 이제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예, 제가 가져온 자료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거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미래를 더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요, 미래는 미래는 항상 함부로 건드릴 수 예. 없습니다. 성역이에요. 함부로 이진용 성역인데 왜 씨가 자꾸 좋아해도 되는 사람이 미래를 아니란 말입니다. 폄훼하고 음해하고 성역인데 왜 지금 그러시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마음대로 좋아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뭐 좋아하는 게 어때서요? 굉장히 불순하네요, 윤미래 이진용 씨 씨. 좋아합니다. 윤미래 씨 되게 리스펙하고 다음 자료 제시해 주면 됩니다. 4번 부탁합니다. 4번 오케이, 이진용 씨 4번 자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어떤 교과서죠? 미래엔입니다. 미래엔 교과서인데 미래엔 교과서는 이제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 교과서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교과서가 다들 이제 사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과서랑 문제집을 같이 내는 출판사로 되게 됐는데 예, 미래엔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 체계를 부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수험 그 뭐야 에듀 유튜버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공교육에 관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 교과서가 미래엔이 잘못됐다. 잘못됐죠. 미래엔이 미래를 뭐가 넣었다? 잘못됐어? 미래를 넣었다? 교육은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부를 안 하는데 미래에 수능에 1등급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건 꿈만 꾸는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데 겁니다.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밥 먹으려고 뭐야 하는 그럼? 겁니다. 지금 당장 나밥 뭐야? 먹고 살자고. 포식하려고? 네, 이지용 씨? 네? 저는 과거에 천재교육 교과서 썼는데요. 그래서 우수했군요. 천재가 아닌데 천재교육 미래에 과수라서. 썼으면은 바로 갔을 텐데. 슈바이트 알겠습니다. 일단 미래 얘기가 나와서 이지용 씨의 좀 사상이 좀 검증이 된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씨 이제 사실 공개가 됐어요. 일단 내년 대선에 어떤 번호를 지지할지가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비밀 투표를 못 시켜드려서 좀 아쉽고요. 이진용 씨? 네? 이진용은 현재 정권을 부정합니까? 본인은 되게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거를 대고 말씀해, 토론이기 때문에 근거를 좀 아, 대주시죠. 네. 네네네. 미래통합당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으로 제일 야당 아닙니까? 제일 야당. 지금 국민의힘으로 또 이름을 잘 바꿨지만. 알고 계시네요. 아, 그쵸, 그쵸. 미래통합당. 어우. 네. 많이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우 씨, 네네. 4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장이 좀클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 아이유 씨. 네, 아이유 씨. 지금 저 이제 영어를 그대로 적으면 이지금이 됩니다. 아이유 씨 이름이기도 하죠. 자, 지금이란 곧 현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이유 씨의 앨범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이유 씨의 팬들이 기만하는 행위이며 21.2백만 팔로워를 전부 부정하는 행위다. 아이유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전부 다 부정하는 행위다.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 부탁드립니다. 8번. 네, 이지용 씨 8번 자료. 네, 화면에 공개됐습니다. 영어 시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영어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통 세 가지 큰 분류로 나누고, 과거에는 과거 완료, 현재는 현재 완료까지, 혹은 뭐 진행형 뭐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은 뭐 세분화돼서 9가지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결국에 미래는 will로 다 표현이 돼요. will로. will만 붙이면 미래 시제가 된다. 하지만 현재 과거 어떻습니까? 현재 과거. 존나 복잡해요. 뭐 have 뭐 언제 어때는 s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 공부해 봐서. 이렇게 복잡한 과거 현재 시제가 있지만 미래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 미래가 킹왕 짱이다. 이진용 이상입니다. 씨, 지금 여기 두명 외고생인데 네. 영어 공부 제대로 안 해봤지요, 당신? 아니 미래 완료는 보통 잘안 쓰잖아요. 미래 진행도 잘안 쓰고 이제 결국 안 쓰죠? will밖에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비고잉 투는 어디다 갖다 버리셨죠? Be 아 about. 비고잉 투는 솔직히 현재 포함시켜야죠. 아니, 현재 진행에 현재는 포함시켜야죠. 죄송한데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바꿔도 되는데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뒤에는 네, 다음 고양이와 질문이. 뇌가 교체가 좀된것 같고요. 네, 슈레딩거의 이진용 씨. 아, 당신도 뭐 영어 얼마나 잘해? 아니, 토론이. 네, 토익. 뭐 영어 얼마나 잘한다 그래? 아니, 죄송한데 아, 토익이 500점대가 네. 나오진 않고요, 이진용 씨.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진용 씨그 3회차 만에 떼 쓰는 건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네. 말씀하셔야 되지. 네, 그렇게 떼를 쓰시면 안 되고요, 아, 여러분들이 토론장에서. 공감해 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지용 씨가 조금 이제는 물러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료를 네,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지용 씨 미래가 없어요. 네, 본인이 말씀하셨죠. 나는 진짜 원래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다. 원래 자기 진짜 모순이네요. 미래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옆에 있는 연고TV 전 연고TV 멤버들께 설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과거 그 본인 앨범 사진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추억이나 다시 상기시키시고요. 미래 계획 없이 그냥 쭉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김민우 미래가 씨? 없다면 맞습니다. 지금이나 똑바로 사시죠, 이진용 씨. 아, 김민우 말씀하시죠? 씨? 네. 기생충에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죠? 무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실패한 적이 없는 계획을 저는 항상 수립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래가 이상입니다. 없는 거 결국 완벽한 현재라는 거네요. 무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다라는 건 미래를 정립해놓지 않는 현재를 살아가는 게 완벽한 계획이란 뜻이 되겠네요. 네, 떡밥 감사하고요. 너무 철학적이라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너 빼고 다 알아들었고요. 5번 자료 저만 부탁드리도록 못 하겠습니다. 알아듣는데. 5번 자료 말씀해 주시죠. 금일입니다. 금일. 금일은요, 오늘을 뜻하는 말이죠. 금일. 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금. 이전에 이타경 농객이 얘기했었죠. 비트코인, 금.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골드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자체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현재를 말하는 이 금일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김영준 씨 비트코인 과금한 거죠? 아니요, 전 비트코인은 안 했습니다. 중요성을 알고 있을 뿐 자본이 없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이지용 씨. 네. 지금 면상이 그 비트코인 넣고 파산한 표정이거든요. 맞아요? 해본 적 없습니다. 네, 해본 적 없고. 아, 이게 금이 멘탈 잡아야지. 이지용 씨, 헤드송으로 떨어져서 안 돼. 멘탈 잡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네. 형. 이지용 씨. 멘탈 잡아. 이지용 씨, 오늘 컨디션이. 근데 3회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지용 씨, 적응 단계고요. 생각보다. 네, 괜찮습니다. 아, 네. 3번 자료 부탁드리고, 3번 자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상황을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객기 좋습니다. 3번 자료. 울어. 한없이 울어. 이지용 3번 자료. 네, 말씀해 주시죠. 도라에몽입니다, 도라에몽.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들 보셨죠? 도라에몽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아니죠. 책상 서랍에서 왔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서 온 거예요. 네. 나는 일본 극우주의다? 돌았네요, 완전. 네. 영준아, 나좀 살려줘. 도라에몽! 영준아, 나 너무 힘들어. 이지용 씨가 이제 도라에몽 근 미래로 가져줘. 근거가 안 되니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씨 나쁘지 않았어요.
예, 일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유튜브 각이라도 잡아줘서 저 감사합니다. 이주영 씨. 일단, 김영준 씨하고 좀 티키타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준 씨가 어린 시절 자신이 귀여웠다고, 과거에 대한 그, 또, 인사를 또 씹으리셨죠? 예. 지금은 귀엽지 않았지만, 어릴 땐 귀여웠다. 이 말이야. 그땐 나름 커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내적 모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빅파이 뜯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그 저희 돌아가신 증조할머니께서 찍어주신 사진이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네. 저한테 과거 사진이 별로다. 증조할머니가 찍어주신 건데. 지금은 이제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럴 과 자료로 이제 이것보다 가불기 가불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죄송한데 제가 그 본인 그거 가져올 거 너무하네. 알고 일부러 안 내렸어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김형준 씨 말씀해 주시죠. 6번 6번 자료 올려주시죠. 여러분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네, 김형준 씨 6번 자료 말씀해 주시죠. 되게 유명한 격언이죠. 가장 소중한 금. 이 세상에는요,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쩍이는 황금이죠. 아까 말했던 금이라는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필요한 소금.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흘려보내고 있는 지금, 바로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는요, 과거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는 그 중간 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현재는 그냥 흘려보내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다.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냥 지금이 제일 흘려보낸다며. 소중하다. 아, 흘려보내면 안 되는데 흘려보내고 있으니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꼰. 지금 방송 나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꼰. 저랑 수입미나 합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뭐야, 자료 어디 갔어요? 자료 몇 번인데? 타이밍 놓쳤습니다. 이지영 씨 멘탈 괜찮아요? 역대 지금 방송사고 아니, 났습니다. 지금 논객의 멘탈이 화면 보고 얘기하려고 나왔거든요? 아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안 말했잖아. 김영준 자료요? 자료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 놓쳤습니다. 책임 말씀하세요. 주세요. 일단 진영 씨 자료가 좀 남았나요? 7번 자료 남았네요, 7번 자료. 오케이, 지영 씨 7번 자료. 네, 말씀해 주시죠. YDG의 노래입니다. 퓨처 핸서. 그죠? 예. 한국인이 좋아하는 퓨처. 한국 사람은 퓨처를 좋아해. 퓨처를 좋아하고, 굉장히, 퓨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라는 이제 가사인데요.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반민족주의자로 알고, 몽둥이를 죽창을 들고, 제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씨? 네. 네, 퓨처핸섭이 이제 영어다 보니까 이재용 씨는 친미주의자로 봐도 되는 거죠, 저희가? 아까 미래통합당에 이어서. 네, 친미. 바이든주의자로. 네, 알겠습니다. 뭐 친중보단 바이든과 낫지 이민을 않을까요? 좋아한다. 이재용 이거 나갈 씨,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재용 씨, 이건 죄송합니다. 좀. 근데 이재용 씨. 이거 누가 신고하지 마. 생방 보는 사람들 신고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가 지금 다들 멘탈이 죄송합니다. 케어가 안 돼요. 이건 편집 좀, 안 해주고요. 친중보단 친미가 낫다. 이거 죄송합니다. 확실한 정치색을. 스위트중남으로서 굉장히 속상하네요. 일단, 김영준 씨의 질질짜는 과거. 저는 아마 이 시간들 앞으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감동의 겨워 울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독자분들께. 이거 유튜버로서 이거 안 됩니다. 이 시간을 부정한다고요? 본인이 이랬던, 본인의 지금까지의 인지도, 본인이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이런 이유들이 다 과거 안에 있어요. 본인의 행적들이. 근데 이 과거를 부정한다? 그러면 옆에 곁땀 냄새 맡은 이지용 씨만 못한 거예요. 부디 좀 인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저랑 비슷하게 생긴 연고TV 두니님을 모셔와서 이렇게 함부로 자료로 사용하는 거죠. 두니님께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목에 넥타이나 끼는 이런 김두목과 연고TV 두니님을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속상하고요. 설사 두니님이라 하셔도 이미 그다 잊었을 겁니다. 저런 사실 정도야. 컨셉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좀 비호감이라서 빨리 자료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도 바로 내렸어요. 똑같은 생각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멘탈 터졌는데 자꾸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아주 귀여운 이진용 씨의 몰락을 기대하면서 네네.
7-2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7번 자료. 7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자료 방송에 띄워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이진용 씨가 계획한 대로 미래는 흘러가지 않아요. 본인은 뭐 미래가 중요하다. 네, 그런 시간이다 얘기했지만 본인은 지금 졸업을 못하죠. 적갓 예정 수도 없이 했어요. 가능 세계 수도 없이 세웠죠. 우리 모의고사 다 개떡 나고 수능 1등급 다 받는 상상 했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들은 안 돼요. 김민우 씨도 나도 너도 엔수할 줄 몰랐단 말입니다. 예, 미래는 이제 저 멀리 꺼져주시고요. 잘 가시죠. 레드. 민주 씨? 네. 저건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아닙니다. 저건 어차피 이제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오. 제 미래를 더 상상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세용지마가 되어서 이제 호사다마라고 하죠.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굉장히 희망차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레드씨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자료를 제시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좀 부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이 순간도 과거가 되고요. 지금이라고 아무리 외치셔도 김영준 씨 이미 과거가 됩니다. 모든 순간 과거. 현재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김영준 씨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반박 불가지... 유명한 스트리머 분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굉장히 예전에 플레이리스트로서 좋아했던 주사장님의 격언인데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왜? 우리는 시간을 스쳐 지나갈 뿐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현재밖에 없다. 저희가 존재하는 순간은 여기고요. 시간을 지나갈 뿐입니다. 과거랑 미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냥 기억입니다. 기억.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is the memory. 아시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뭐 과거 기억이라고 보는데 뭐 일단 알겠고요. 김영수 씨 마지막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자료 제시해 주시죠. 본인의 과거 어땠죠? 본인의 유찰, 본인의 그 수없이 처진 나락들 좋았습니까? 그 유찰 좋았어요? 유찰, 유찰, 그 기억이 유, 있기 때문에 전 과거의 기억을 절대 부정하지 않고요.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이 탓이에요. 원딜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라 저 진 건 저 프린이 탓입니다. 네, 다음 감자즙. 알겠습니다. 이주영 씨 과연 히든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 자료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아닌 두 분과 유일한 사람인 저의 3인 토론이었고요. 네, 오늘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 지금 네. 제가 정치 고호가 바뀌었구나. 되는 건가? 아 이거 두산의 슬로건인데요? 사람이 미래다? 미래통합당의 슬로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데요? 왜 여기 옆에 계속 미래통합당 왜 띄워놓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코로나 건강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를